이 시간에는 이 생일달에 태어나신 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7월생. 7월생들은 칠성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명을 이어받고 명주를 타고 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월 칠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7월 7일 날난 사람은 뭐 이름을 칠성이라고도 짓고, 그래서 내 조상에서 더불어 덕을 입어서 조상의 명주를 이어가는 7월달이 아닐까. 그래서 7월생 분들은 그래도 칠성님 전에 공을 좀 많이 들였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도, 산에를 가도 칠성각에 가서 그래도 손이랍도 뭐 이거 걸치고, 뭐 이거 본인들의 무례를 가도 그렇고, 기도하는 기도 정신이 좀 있어야지 될것 같아. 이제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은 또 남과 여와 또 견우직녀가 오작교달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그만큼 남녀와도 화합을 시키는 일은 달이기도 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남 선녀들, 7월생들 참 좋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 또 좋은 인연 또 만나서 또 배필을 또 여, 뭐 여, 잘, 뭐, 응합을 잘해가지고 자손도 낳고, 뭐, 승승장구하고, 자손이 막 퍼지고 다 이러겠지. 그래서 7월생 분들이 그래도 이제 이 꾀가 좀 많거든. 꾀가 많고, 근데 마음은 굉장히 여려. 그리고 눈물이 많더라고. 7월생 분들이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만큼 뭐, 감정이 풍부한 것도 있지만, 지금 눈물이 좀 많아. 그러는데,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고. 또 그만큼 성향이 또 착하고 그러니까 뭐 연습곡 같은 것도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거지. 그건 뭐내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서도 그런 건데 어떡할 것을. 그러니까, 7월생 분들, 그래도 이제 요 이제 7월생 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뭐, 병원, 이제 의사나 한의사,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포목, 의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잘 되더라고. 또, 무지개, 또, 색깔을 또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도, 그래도 이런 분들은 이제 포목점을 한다든지, 출생들이, 그런 보편적으로, 이제, 영업에, 그래도 잘, 응용돼서 잘하고 있더라고. 명은 갖다 내가 내 조상에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태어날 적에 조상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명줄도 길어요. 그래서 칠성년 전에 공을 많이 들으면 좋지 않을까. 뭐 사업이든 뭐든 뭐 어느 누구나 뭐 1월생서부터 12월생 내가 하게 달려 있잖아. 그죠? 근데 뭐, 너무 큰 욕심 안 부리면서 내가 이만큼 버는 거 돼서 만족하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덧나고 이렇게 나쁜 일은 없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 밥그릇은 챙겨서 뭐,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7월생 분들도 뭐, 그렇게 뭐, 힘들고 이러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좀 원만하게 넘어가는 7월생이다. 그렇게 보고, 또 8월생 분들, 8월생 분들은 이제 조상의 덕이 많다 그러죠. 조상의 덕이 많다. 우리가 뭐 8월 추석 때 조상 갖다 뭐, 뭐, 차례를 지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8월생 분들이 보면은,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냉정해.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무토막차 딱딱 자르는 이런 성향이 있어. 근데, 사람을 이제 밑에서 디리고 있고 관리를 한다 보면은 내가 지금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밑에 사람이 나를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 딱딱 끊는 면은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삼가해 줬으면 좋겠고 또내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고 여러 기관에 무단하게 그냥 잘 소화시키면서 넘어가는 8월생 분들이 잘 소화시켜서 넘어간다 이렇게 보거든.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상에서 타고난 뭐 조상에서 내려준 그 8월생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도 누가 도와도 도와줘. 희한하게 8월생분들이 그렇더라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8월 8일 생일이라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조상에서 많이 좀 공을 닦아야지 돼요. 닦아야 그래도 이 조상의 업이 풀어지지 않을까. 뭐 인동살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 8월 8일에 썩 좋은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음력으로 뭐 8월 8일이다 뭐 8월 28일이라 이제 양력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뭐 인동살이라 어쩌다 하지 마시고 음력 생일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생일달에 또 이 변동이 생겨서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 왜 8월생인데 이렇게 안 좋아. 뭐 양력으로 8월 18일, 8월 28일 응?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양력으로 하시는 분들 음력 생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힘든 고비는 넘어가거든요. 아무래도 피해가거든. 양력으로 하지 말고 음력 생일로 해라. 이제 이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고요. 또 사업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파르슨 분들도 좋아. 먹을 녹은 많아. 먹을 녹 많고 입을 녹 많아. 이제 이 시간에는 7월 8월생을 이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가 이제 잘 뭐 이해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읽을 줄을 알고 배려를 할 줄 알고 그러면은 뭐 잘 원만하게 잘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봅니다.